푸른 신비의 섬. 철철이 오징어와 해산물이 나는 살기 좋은 동해의 보물 같은 섬. 하지만 겨울이 오면 섬은 그 얼굴을 바꿉니다. 쉽게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는 겨울 오지. 하늘이 허락해야만 하늘과 바다가 허락해야만 올 수 있는 곳이. 여기 그 울릉도에 남아 겨울을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배가 떴습니다. 파도로 발이 묶였던 지난 며칠. 겨울 울릉도로 향하는 배편엔 언제나 손님보다 짐이 더 많습니다. 배가 또 언제 뜰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객실하는 무슨 피난처 같습니다. 멀쩡한 좌석을 두고 모두들 바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짐은 안 들고 댕겨도 이거는 들고 댕겨야 돼요. 누워야 되겠네. 왜요? 왜? 멀미가 나가고. 오늘은 파도 끝이라가지고 오늘은 많이, 멀미를 많이 할 거예요. 아, 파도 끝이라고요? 예, 파도가 많이 치다가. 출발도 하기 전에 파도를 예감하고 아예 베개까지 준비해 온 이들은 울릉도 주민들. 아직 바다는 이렇게 잔잔한데 말입니다. 의자에 반드시 앉아가는 걸 보니 울릉도 초행길이 분명한 이 청년들. 자원 입대한 신입 독도 경비대원들입니다. 울도에서 군복무를 하는 게 뜻깊은 일이 될 것 같고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울릉도 별명이 신비의 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그래요. 동해 한가운데 울릉도에 대한 실감은 몸을 가누기도 힘들 만큼 거센 파도로부터 시작됩니다. 배는 요동치고 눈앞으로 파도가 덮쳐오는 험난한 뱃길. 출발 한 시간도 안 지났는데 슬슬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겨울 울릉도로 향하는 뱃길은 파도가 거세기로 유명합니다. 아직은 그래도 견딜만한가 싶다가도 웬걸요? 이제 가스물을 넘긴 팔팔한 청년들도 견디지 못할 만큼 심한 배멀미가 이어집니다. 섬에 들어가는 것부터가 녹록지 않은 울릉도입니다. 그러게 진작 주민들 말을 들었어야지. 승객 여러분, 저 기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잠시 후면 울릉도에 입항하겠습니다. 하산하실 때는 내일. 그렇게 어렵게 겨울 울릉도는 문을 열어줍니다. 울릉도에 도착하니 여긴 완전히 딴 세상입니다. 울릉도에서도 가장 겨울 설경이 아름답다는 나리분지로 향하는 길.
그런데 입구에서부터 난폐입니다. 눈길에 대비해 타이어에 철심이 박힌 차량까지 준비했지만 쌓인 눈앞에선 속수무책입니다. 진짜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이제 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못 가고. 다행히 제설차가 달려와 눈을 좀 걷어내보지만 그래도 역부족입니다. 자, 거기다 세웁시다. 여기다 세워놓고 걸어서 이동. 가파른 고갯길을 넘어 도착한 그곳. 겨울 날이 분지는 말 그대로 설국. 온 마을을 흰 눈이 뒤덮은 눈 세상입니다. 울릉도에서도 오지 중에 오지라 불리는 곳, 산으로 둘러싸인 화산 분화구, 날이 분지는 울릉도에서 유일한 평지이기도 합니다. 눈 덮인 마을에선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문화 해설사와 함께 주민들을 찾아가는 길. 해설사분이 인적을 살핍니다. 계시나 안 계시나? 계시나 봐요. 발자국 다 있는 거 같네. 나가셨다가 아직 안 들어오셨나? 나간 발자국은 있는데 들어온 발자국은. 발자국으로 출입을 알 수 있을 만큼 왕래가 드문 겨울. 연기가 피어오르는 이 집엔 사람이 있을까요? 역시나 문은 잠겨 있지 않습니다. 할머니! 남아있는 주민들은 모두 어디로 간 걸까요? 아까 연기는 나는 것 같은데 저 뒤쪽으로 네. 가볼까요? 어느 집에 분명 한 집에 모여 있을 거라는 추측인데요. 사세요? 촬영하거든요. 어. 사람이 잘 안 보이네요. 사람 없어요. 전부 다 집 안에 들어가가 있지. 집이에요? 네. 안 나와요? 이래 눈 오는데 누가 다니겠어요? 어제까지도 눈이 안 왔는데 어제 밤부터 이 눈이 와가지고. 마을 주민 대부분이 육지로 나간 데다가 남은 사람도 집 밖으로는 잘 나오질 않는다는 건데요. 겨울을 날이 분지에서 나고 있다는 주민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좀 전달 좀 했어. 우리 지금 엉망인데요. 안녕하세요. 산나물을 키운다는 고영환 씨 부부. 나는 멀미나 몰랐지만. 고생 많았지 어제. 그래 이상하다면서 안 그래도. 부부는 겨울을 날이 분지에서 나기 위해 단단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난방입니다. 겨울을 대비해 초가을부터 나무를 해날랐습니다. 이곳에선 땔감용 벌목이 허용됩니다. 여기는 기름값이 워낙 비싸서 나무 보일러가 아니고는 감당을 못해요. 따뜻하게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나무 보일러를 좀 힘들어도 나무를 가지고 사용하니까 기름값이 많이 절약이 되죠. 그럼 겨울 오기 전에 이제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겨울 오기 전에 준비를 해야죠. 겨울에는 다니기 힘드니까. 사정은 다른 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만에 겨울 별미를 준비합니다. 어시장에서 갓 사온 한치입니다. 한치는 겨울에 나거든요. 귀한 거예요. 굵은 거는 3mm 다 바다로 들어섰는데 날이 분지는 바다가 안 보이니까 뭐 울릉들하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는 섬이라는 걸 못 느껴요. 산속이다 보니까 해산물은 아주 귀해요. 내장도 안 버리고 다 먹어요. 한치 요리를 가지고 집을 나선 길. 다들 집을 비워놓고 모여있다는 곳이 바로 이 집이었군요. 물건 없으면 물건 없으면 집에 날이 분지에는 지금 16가구가 삽니다. 이곳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들이 많아 모두들 한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겨울 날이 분지를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이들은 대부분 노인들입니다. 이번에 가봐야지. 내일 저녁 같이 가자고 해야지. 눈 쌓인 겨울에 따뜻한 온돌방에 모여 앉아 나눠먹는 별미는 섬 속의 산골오지인 나리분지의 겨울 재미 중에 하나입니다. 유명한 울릉도 호박도 빠질 수 없죠. 호박도 되게 노랗네. 많이 노랗다. 울릉도는 호박이 많고 여슬하니까 남은 가족은 늦게 익는 것들이 있어요. 마을에 존나 왔는데. 나리분지 주민이라면 누구나 눈에 얽힌 고생담쯤은 하나씩 있습니다. 일주일씩도 막 오고 뭐 정월달 안 가도 눈 이만큼 서자사이. 눈칭계로파가 올라가 있길래 하늘이 하나 보이네. 그래야 돼. 옛날에는 그래 암골수골 그래 막 이름이 있잖아요. 남자들 그치 하는 데는 숯거리고 여자들 그치 하는 데는 안 꼬리고 그 층대로 파가지고 여기 문 있으면 이리 파가 이리들 안에서 들어오고 저기 방 있으면 저쪽을 파가 저리는 자 남자들 그래도 그 눈을 피해 모여든 덕분에 가족 같은 이웃이 생겼습니다. 겨울 나리분지를 떠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올 겨울 고영환 씨가 가장 고심하는 건 시시때때로 출몰하는 꾸엉입니다. 꿩 잡으려고요. 아 꿩이요? 네. 꿩이 많아가지고 지금 농작물이 피해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잡아가지고 원래 꿩이 없었는데 그 꿩을 먹이다가 거물이 그쳐가지고 거기 나가면서 천적이 없으니까 야생화 돼가지고 지금 꿩 때문에 피해가 엄청 많아요. 이걸로 어떻게 꿩을 잡느냐 하면 말입니다. 이게 사람 오는 사이 도망가거든. 그럼 이걸 땡기면 여기 내려오잖아. 아, 팍팍 잡으려고 하면은. 고삼 땡기보래.
땡기 봐. 그렇지. 이렇게. 예전에 우리 참새를 이렇게 잡았다. 근데 참새라면 몰라도 꿩이 이렇게 해서 잡힐까요? 꿩이 문제긴 하지만 그렇게 악착같이 꿩을 잡아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꿩도 꿩이지만 이 부부가 겨울에 남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100% 다 비울 때는 없고요. 조금씩 이제 돌아가면서 젊으신 분들 한두 사람은 이렇게 있어요. 들어간다 하면 또 잊어버리고 있는데 다 비우기가 조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겨울 되면 조금씩 조금씩 갔다가 돌아가면서. 이 부부의 꿩 소탕 작전이라는 것이 남편은 어설픈 덫을 놓고 아내는 이상한 허수아비를 세우는 겁니다. 허수아비 같은가 얘? 꿩 때문에 피해가 크긴 하지만 그렇다고 약을 놓거나 하긴 싫습니다. 지금은 눈에 덮여 보이지 않아도 이 눈 속에선 소중한 봄나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뿔같이 생겼다고 뿔명이라고 해요. 뿔명이 눈 속에서 나오는 명이. 요거를 꿩들이 와가지고 다 쪼져 먹어요. 그래서 이거 못 쪼져 먹게끔 지금 치는 거예요. 눈 속에 이렇듯 파릇파릇한 새싹이라니요. 아이고, 눈 속에서도 아들이 잘 살았나. 다시 눈이 오려나요?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 게 이곳 날씨입니다. 눈 올 때는 뭐 오다가도 뭐 자고 나면 쓰고 가고 그래. 구름이 모여들고 바람이 몰아치더니 다시 눈이 내립니다. 그렇게 날이 분지는 하루 사이 또 눈 속에 파묻혔습니다. 눈이 오면 바빠지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날이 분지에서 성인봉으로 이어지는 등산코스 복구작업에 나선 사람들. 이들은 울릉도 주민으로 결성된 산악구조대입니다. 계속 올라가 사여가지고 이 자체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난간 자체가 안 보이기 때문에 치워줘야 됩니다. 쳐보는 사람은 아직 예, 길 다닐 수가 없습니다. 가파른 두 절벽을 잇는 다리. 1년에 한두 번은 꼭 인명사고가 나는 위험한 곳입니다. 몇 시간의 고된 작업 끝에 눈 속에 묻어둔 새참을 꺼냅니다. 뭔가 했더니 꽁꽁 묻어둔 소주입니다. 작년 겨울 초겨울에 눈 첫눈 왔을 때 1년 겨울 동안 이제 우리 먹을 간식을 저장해 놓고 올 때마다 이제 뭐 들고 오기 힘드니까. 가끔 지나가던 등산객이 찾아내 마시기도 합니다. 니네가 마을에 간복 입혀서 들어오셨어. 좋습니다. 물은 따로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무겁기도 한데다
울릉도 눈은 그 자체로 생순화 같습니다. 코끝이 찡하도록 매서운 산바람 속 땀 흘리고 난 뒤 먹는 뜨끈한 국물만큼 맛있는 것도 없습니다. 다음엔 성인봉까지의 등반입니다. 등반은 길을 내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눈이 쌓이면 순식간에 길이 없어지기 때문에 등산객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매주 이렇게 길을 내는 겁니다. 구조대는 모두 울릉도와 산이조와 자발적으로 모인 주민들이죠. 그렇게 작업까지 해서 대여섯 시간. 마침내 높이 984m 성인봉 정상에 오릅니다. 성인봉에선 겨울 울릉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하얀 꽃으로 뒤덮인 것 같은 산봉우리들, 멀리 섬을 둘러싼 바다, 정상에서 보는 울릉도는 가슴이 두근거릴 만큼 아름답습니다. 저까지 풀쳐가지고. 풀쳐가지고 오니까 지금 막 배 한 방에 푹 날아가 버릴까. 아니 예산. 기억이 안 나는데 한 7살, 6살 때쯤 올라왔을 거예요. 네. 아 여기를요? 네. 와. 울릉도 사람들은 여기 뭐 단체로 소풍 오거나 그렇게 자주 찾는 장소거든요, 산인봉이. 아. 그때 그때 다 다르기 때문에 올 때마다 우리가 계속 다른 풍경을 봅니다. 그래서 항상 와도 신기하고 이번엔 또 어떤 풍경일까 이런 기대를 갖고. 또 올라오게 되죠. 이 중독되는 것 같아요. 또 간다. 그런 울릉도의 풍경을 쫓아 일부러 겨울에 찾아오는 이도 있습니다. 이제 안 볼 거야. 정말 너무 좋아요. 제가 사람들이 많을 때 오는 것 너무 제 모습을 못 볼 것 같아서 사람이 없는 겨울에 가는 것 같으면 더 한적하지 않을까. 원래 울릉도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겨울에 왔었어요. 사람들이 떠난 텅 빈 자리가 정말 작다작다한데 넓어 보여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 바다도 텅 비어서 넓고 산고대가 참 좋네요. 누군가는 사람 살기 힘든 계절이라 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거칠고 척박한 시간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울릉도다운 시간이 겨울입니다. 바닷가 절벽을 마주하고 솟은 언덕. 울릉도 사람들이 깎개등이라 부르는 이곳에 새로 찾아든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은 지게질이 서툰 그는 울릉도 이주 2년 차입니다. 이런 때 칠 난감이다. 멋지게 일어나야 되는데.
울릉도에 들어오면서 그가 집을 지은 이곳은 눈이 오면 길도 사라지고 마는 외딴 절벽. 그는 작년에 이곳에 들어와 직접 땅을 다지고 축사를 지었습니다. 안 추우세요? 어우, 땀을 흘려. 그가 올겨울 울릉도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가축들 때문입니다. 많이 키우려고 했는데 못 키우겠어요. 힘들어. 한 번 나가면 쉽게 들어올 수 없는 오지라 이 녀석들을 두고 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도시에 살다 울릉도로 돌아온 첫 해, 헌종 씨는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방으로 붙어있네. 폭설에 길이 끊기면서 말 그대로 겨울 내내 고립됐던 겁니다. 울릉도에선 겨울을 미리미리 대비해 두어야 한다는 것도 직접 겪어보고 배웠습니다. 이게 목이, 목이 버섯. 야, 우리 왜 탕수육, 탕수육 같은데 집었는데. 도시에서 살 때는 알지도 못했던 버섯인데 울릉도에서 살기 위해선 무엇보다 자연과 가까워져야 했습니다. 그는 이 컨테이너 집에서 혼자 살아갑니다. 포항에서부터 데려온 강아지 한 쌍이 지금 그의 가족입니다. 자는 진짜 순둥이래, 순둥이. 제가 야하고 저기 아래 풍풍이야. 야는 돌돌이라는 애. 여기 올라고 나오고 3개월 합숙했어요. 3개월을 여기 올라가. 아니 새끼 때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방에서, 어디 밖에 못 키우잖아요. 같이 방에서 먹고 잤다니까. 원래 저장창고인데. 혹독한 울릉도의 겨울을 나는 그만의 비법, 바로 지하 저장창고입니다. 올해 봄부터 파기 시작해 가을에야 완성했습니다. 그거 파다가 그냥 맞았어요. 직접 파신 거예요? 뭐 팠죠. 원래는 여기다 그냥 뭐 지하방 하나 만들까 싶었는데 요즘 이제 이런 음식 좀 겨울에 놔두고. 2년째 된 김치 색깔 봐요. 멋지잖아. 명이네, 명이. 이거 2년 됐다. 이거 먹어도 되나 모르겠다. 먹을 만해. 맛있네. 마늘종. 겨울을 대비한 염장 음식들입니다. 맛있네. 이건 지금 바로 먹어야겠다. 울릉도에 들어오기 전까진 이런 자급자족이 가능할 거라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남자 혼자 사는 살림살이라 단촐했지만 먹는 것만큼은 남부럽지 않습니다. 제철에 나는 울릉도산 재료들을 잘 챙겨두었기 때문입니다. 호박 소진 해먹을. 호박. 이제 여기 부침 해먹으려고 했는데 그냥 부어가지고. 이곳에 오기 전 그는 한 대기업에서 홍보 담당자로 일했습니다. 이렇게 그럽시다. 아, 회사 생활도 나름 재밌었어요. 동료들하고. 근데 내 이상하고는 안 맞았어. 혼자 갈등하다가. 혼자 갈등하다가 이렇게 한 거죠.
열심히 살면 살수록 뭔가 더 고달파지는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산하고 바다가 같이 붙어있는 부분, 뭐 그런 것들이 다 마음에 들더라고요. 계절마다 그런 게 좋았어요. 뭐 맨날 직장 생활하면서 도시에 있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모습들, 이게 자연적인 모습들을 접하기가 어렵잖아요. 산에 가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언제나 볼 수 있으니까. 도망치듯 떠나온 건 아닙니다.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곳 찾다 보니 그게 울릉도였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오고, 석양 칠 때 굉장히 이뻐요. 노을 질 때. 저쪽 해가 저쪽으로 뜨니까. 우리는 너무 애쓰며 살아갑니다. 죽을 만큼 노력했는데도 더 열심히 하지 않은 스스로를 탓합니다. 모든 것이 내 의지로만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아가는 일. 때로는 하늘과 바다에 기대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닫는 일. 그게 바로 여기 겨울 울릉도에서의 시간입니다. 눈이 멎고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잠들어 있던 겨울 울릉도를 깨우는 건 어시장 아주머니들입니다. 이분들이 기다리는 건 오징어 뱀입니다. 울릉도 특산 물었느냐? 특히 산나물이 유명하고 오징어는요, 산 동해 안에서 제일 좋은 오징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물은 전부 신청수로 사용해가요. 울릉도의 특산물입니다. 그럼 됐지요? 너도 나도 육지로 떠났지만 이분들이 남은 건 오징어 작업이 남아섭니다. 하지만 오징어 잡이 끝물인 요즘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뭐 1,500원 줘야 되나? 막 이래가 둘이 넘었어. 나는 막 시켜 줘도 나는 아무 그거 없이 물값도 안 주냐. 없을 때는 만 원 또 버리고 가고, 2만 원 또 버리고 가고, 8,000원, 5,000원 이래 버리고 가야. 그래도 콩나물 값 되니까 다 나아가고 감상에 앉으면. 아침이 밝아오면 어젯밤 나갔던 오징어 배들이 하나 둘 항구로 들어옵니다. 어획량은 한참 잡힐 때의 절반도 안 됩니다. 언제 나가서 잡으신 건데요? 어제 먼저 세트리가 오징어가 들어오는 새벽부터 아침나절까지가 가장 바쁜 시간. 작업은 그때그때 곧바로 이루어집니다. 오징어의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내는 작업. 모두들 이 작업만 수십 년을 해왔으니 작업 속도를 올리기 위한 저마다의 노하우도 하나쯤은 있습니다. 작업은 철저히 분업입니다. 내장 꺼내는 사람 따로, 끼는 사람 따로, 일의 성격에 따라 일당도 달라집니다. 하는 사람 따로 있고, 끼는 사람 따로 있고, 끼는 사람 따로 있고 있습니다. 겨울 어획량이 많진 않아도 뱃사람들은 일을 쉬지 않습니다. 오징어잡이 제철은 초겨울까지입니다.
끝까지 한 마리라도 더 작업하려는 일 욕심 많은 사람들이 겨울에 일합니다. 나가야 되는데 오징어 좀 못 가잖아 지금. 오징어가 계속 나니까. 눈만 없으면 울릉도처럼 살기 좋은 데가 있어요. 공기 좋지, 물 좋지. 겨울엔 배가 뜨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동해의 겨울 파도는 높고 거세 며칠씩 출항 금지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한치는 오징어보다 비싸 건조하기보다는 횟감으로 많이 씁니다. 이 선장은 남들보다 좀 더 빨리 한치잡이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치가 이제 시작됐죠. 한치 처리. 오징어가 끝나야 본격적으로 시작하니까. 한치잡이는 해가 질 무렵 늦은 오후에 출항합니다. 파고가 높고 몰아치는 힘이 거센 겨울바다. 울릉도 사람들은 겨울 파도에는 뼈가 있다고 말합니다. 네,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요. 파도가 좀 높아요. 그래도 울릉도는 오각형 섬이기 때문에 이 바람에 불면 반대편으로 가면 또 잔잔해요. 그래서 밤에 조업은 할 수 있어요. 한치도. 한치는 해가 져야 컴컴해져야 시작하는데 지금 빨리 나가서 미끼를 잡아야 돼요. 미끼로 쓸 생선은 볼락입니다. 육지에서라면 이런 자연산 볼락은 비싸고 귀한 생선인데 울릉도에선 미끼로 사용하는군요. 한번 낚시에 줄줄이. 평생 뱃일을 하며 살아온 선장의 실력이 보입니다. 아버님이 선장이셨는데 울릉도 작업하러 몇 번 와보시더니 울릉도 좋다고 가서 살자고 그래서 들어왔죠. 그 당시에는 수산물이 어째 풍부했으니까 배하는 사람은 수산물 많은 곳이 좋은 곳이죠. 바다 위로 어둠이 내리자 어디서 나타났는지 배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배들이 지금 다 몰리는 거예요. 수십 년 고기잡이를 하다 보니 미끼 만드는 데도 그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줄을 낚시에다 감으면은 살점이 다 떨어지니까 요래에 넣으면 밤새도록 해도 그대로 있거든요. 물 속에서 이래 하면은 무슨 생선같이 보이겠죠. 하얀 게. 한치잡이 배는 작기 때문에 적게는 혼자, 많게는 네다섯 명이 움직입니다. 물었어요. 이 녀석이 바로 한치입니다. 오징어보다 몸통이 투명하고 다리가 더 짧습니다. 한겨울 일찍 바다로 나선 사람들만이 만날 수 있는 한치입니다. 그
한 열몇 시간씩 서 있을 때도 있어요. 거의 앉지도 못하고. 그렇게 조업이란 게 그래요. 풍랑만 주의보만 안 떨어지면 바다 나와 살죠. 바다에만 나오면 뭔가 수입이 있으니까. 밤바다에는 마지막까지 오징어를 잡으려는 배와 일찍부터 한치잡이에 나선 배가 함께 머뭅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간. 그곳 역시 겨울 울릉도입니다. 또다시 눈입니다. 날이 분지 위로도 포근한 눈들이 내려앉습니다. 눈 치우는 일은 평생을 해온 일상과도 같습니다. 눈 치우세요? 예? 눈 치우시는 거예요? 예, 예. 하얗지. 옛날에는 밖에 제리세로 화장실이 있었다고. 이만큼 속 떨어져가 있습니다. 화장실 질쳐야지. 소 먹이면 소 마구 질쳐야지. 또 돼지 먹이면 돼지 우리 질쳐야지. 내일 정도 눈치는 게 일하라요. 그래, 그래 살았어요. 평생을 고생했으면서도 또 찾아오면 반가운 게 눈입니다. 자식이랑 비슷합니다. 내일 모레쯤은 배가 델타 이렇게 살았는데 이 델타 우리 아도 그 정도 돼가 이제 들어오지 싶습니다. 기다리지. 그다시피 혼자 이렇게 큰 느린 집에다가 혼자 있으니까네 뭐 우약이나 뭐 온다 커이 기다리지. 날이 분지에는 눈을 애같하게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야? 대나무 스키. 아, 대나무 스키? 네. 높고 낮은 언덕으로 둘러싸인 날이 분지. 때문에 눈이 내린 뒤면 아이들에겐 좋은 놀이터가 됩니다. 비싼 스키를 사거나 강습을 따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나무 막대에 직접 만든 대나무 스키 하나면 한나절이 금방입니다. 얘 너희 나와! 울릉도 사람들 중 산악 스키를 즐기는 이가 많은 것도 이렇게 어릴 때부터 눈과 친숙해서입니다. 겨울이면 온통 눈 세상. 울릉도 사람들은 눈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눈과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날이 분지 고영환 씨 부부에게도 눈은 반갑습니다. 눈밭을 오가기 위해 트랙터까지 개조해야 했지만 그래도 겨울은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계절입니다. 날이 분지와 반대 방향에 자리한 알봉 분지. 이곳은 고로쇠나무 군락지입니다.
그런데 숲으로 가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빠지기 때문에 슬트리 안 신으면 다닐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다니면 안 빠져요. 이상한. 다른 곳에선 봄이나 돼야 시작하는 고로쇠를 나리분 지에선 겨울에 시작합니다. 겨울, 숲속을 오가는 일은 한바탕 눈과의 힘겨루기입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 속을 좀 걸어다니다 보면 얼마 안가 진이 빠집니다. 살이 많이 쪄가지고 무게가 있어가지고 눈에 다니니까 푹푹 빠져요. 살이 안 찌면 안 빠져요? 가벼움은 좀 낫겠죠. 고로쇠 수액을 뽑는 일은 집집마다 허가받은 나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고로쇠는 우산고로쇠라 해서 일반 고로쇠와 좀 달라요. 성장 속도도 빠르고 또 울릉도는 토질이 좀 비옥해서 이 구멍이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거의 다 메꿔져요. 이 냄새를 맡으면 칡향이 강하게 나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당도도 높고. 돌풀이 감골로 가니까 그 냄새가 더 다 향해도 되나 칡냄새도 나고 더더 냄새도 나고. 물이 이리 나왔으면 맛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 지금 물이 없어서 죄송하네요. 겨울은 힘들고 고된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견디는 사람들에겐 또 선물입니다. 눈이 많으면 그에 풍년이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안 그래도 원래는 눈이 와도 금방금방 녹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좀 그리웠는데 그래도 지금 또 감사하게 눈이 많이 오네요. 이기려 하지 않고 자연의 날을 맞추고 계절과 호흡하며 살아갑니다. 자연 앞에 겸손하고 고마워할 줄 아는 삶. 예, 겨울 울릉도에 산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